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최지하 청년입니다. 10여 년 전에 신천지에서 나오고부터 몸이 이상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자가 면역 1형 당뇨로 면역이 계속 떨어지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원인 없는 구토로 계속 구토를 하다가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네. 특히 구토가 시작되면 손가락을 넣어서 기절할 만큼 구토를 해야 하고 물 등을 계속 먹고 구토를 합니다. 이 증상이 찾아오면 자학을 해서 온몸이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가 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안정제를 맞으면 성인 장병 4명이 붙들어도 물칠 수 없는 괴력이 나타나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병원 갈 때마다 손발을 묶어 놓습니다. 이미 가족들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며칠 전 같은 증상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몸에 염증 수치와 열이 내려가지 않아 더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 많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최지아 성도님이신데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따님, 청년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나오셔서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러나 나왔으니까 그러면 회복은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으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최지아 우리 청년분에게 거기 지금 여러분은 거기 계시는 곳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만 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아멘.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요. 우리 최지아 분명히 여기 청년분도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최지아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최지아 제자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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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지아 성도님,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10년간 신천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렸습니다. 몸이 제몸 같지가 않고 마음도 다 찢겨지고 피폐할 듯 피폐해진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왔으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젠 그 어둠에서 나왔으니 이제 회복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치료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시사, 귀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귀한 딸의 정신을 만져주시고, 귀한 딸의 온몸에 구석구석 만져주시사, 세포 하나까지 만져주시사, 온전히 회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딸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기 원하며,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기 원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 큰 비전이 갖고 계십니다. 귀한 딸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귀한 딸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우리 귀한 딸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한 딸아,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가 너무너무 좋단다. 내 사랑한 딸아, 내 사랑한 딸아. 주님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딸 만져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회복시켜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여서 이렇게 내가 회복되었노라라고 같이 간증하는 시간이 속히 올걸 믿습니다.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주님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사, 이전에 그분의 그 아픔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이 다 나음받는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인간을 묶고 있는,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더러운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